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개꿀 리뷰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리뷰는 셔츠 리뷰 지어서 드릴 거고요. 셔츠 단품으로 입을 날씨가 곧 되기 때문에 단품으로 입을 셔츠 브랜드 추천, 뭐 제품 추천 해드릴 테니까 차분하니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유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제품 위주로 주게 드릴 테니까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죠? 눌러주시는 거. 아, 그리고 추천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제 친구 두 명이 셔츠랑 남방이 똑같냐, 다르냐로 어마어마하게 싸웠거든요. 처음에 장난이었다가 나중에 진심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 브랜드가 오늘은 되게 많은데, 일단 추천 브랜드 제외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첫 번째 브랜드 네이더스.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 네이더스 셔츠에 대해서 재질, 특징, 사이즈감, 핏 적어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브랜드 네이더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재질, 쉽게 설명해서 약간 바스락거리는 재질이에요. 소리 들리시죠? 면인데 옥스퍼드 셔츠 같은 재질은 아니고 주름이 좀잘갈것 같은, 구김이 생길 것 같은 재질이에요. 네이더스 셔츠의 특징인 마크, 캥거루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캥거루가 아니라 돌고래예요. 그리고 이 셔츠 특징이라고 하면 단추 디테일, 여기 밑에 넥타이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 좀 사소한 디테일들이 있긴 한데 큰 특징은 없어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마크가 되게 귀엽잖아요. 카와이 사실. 그리고 색깔이 되게 많아요. 편하게 이리저리 단품으로 입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핏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약간 오버하게 떨어지고 기장감도 좀 있는 편이에요. 세미 오버? 완전 오버는 아닌데 세미 오버핏에 기장감 약간 있고, 확실히 넣어 입는 용보다는 그냥 빼서 단품으로 입는 용이 확실히 용이할 것 같아. 사이즈도 이게 옷 사이즈거든요. 전 되게 키도 있고 하니까 좀 크게 입긴 하는데 넉넉하게 입으시면 단품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쁘게. 요 가격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대고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제품 중에는 그래도 중가 정도, 평범하게 무난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더스 특징은 여기까지. 두 번째 브랜드 갈아입고 올게요. 짠. 두 번째 브랜드 마일럿.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셔츠예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재질, 핏, 사이즈감, 뭐 특징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재질. 요즘 유행하는 셔츠들이 거의 대부분 재질이 좀 비슷한가 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약간 바스락거리는 재질인데, 아까 네이더스랑 비교를 하면 이 마일러 셔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찰랄악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것보다, 네이더스보다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덜하고 그만큼 구김도 좀덜 가요. 진짜 특징이 없어요. 완전 기본. 확실히 이런 단추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 제품 단추 같은 경우는 뭔가 고급진 느낌의 단추라고 해야 되나? 이거 기본 단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두껍고 되게 이쁘게 깎아놓은 듯한 단추고요. 마일러 셔츠의 특징, 이거 옆태가 둥그스름하게 떨어지잖아요. 전 이것 때문에 샀어요. 이 특징이 굉장히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를 감싸서
이걸 젖었고요. 색깔도 완전 화이트 톤이 아니에요. 깃발엔 화이트 톤. 무난하지만 무난하지 않은 핏. 이 제품도 오버핏. 기장도 좀 기장이 좀 있고요. 대부분 단품으로 입으려고 하는 셔츠들은 다 어느 정도는 품도 있고 길이도 있게 나오나 봐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3 사이즈고요. 아마 제일 큰 사이즈일 거예요. 가격은 20만원 초중반대고 브랜드 추천 좀 싼 것부터 고가까지 젖어 드릴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셔츠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품 추천 리뷰 주게 드릴 테니까 어텐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브랜드 첫 번째 저가 가성비 셔츠 스테디 에브리웨어 셔츠. 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성비 5-6만원 선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질도 트렌디하게 바스락거리는 셔츠, 구김 생김도 당연히 있는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맛으로 입는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핏은 완전 오버핏은 아니고 약간 세미오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크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싸리 소재도 되게 얇아서 초여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가형 셔츠는 사실 이 브랜드 말고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제가 조금 별론 것 같고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스테디 에브리웨어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가형 셔츠. 첫 번째 슬릭 앤 이지 셔츠. 슬릭 앤 이지 같은 경우는 셔츠 종류가 꽤 많거든요. 저는 빅 셔츠 아니면 슬릭 셔츠로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취향 차이니까 삭스 색깔 요즘 진짜 많이 유행하죠. 약간 하늘색 진한 쨍한 하늘색 색상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슬릭 셔츠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99,000원이에요 99,000원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재질이 약간 매끄러운 차라락하게 떨어지는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의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 또한 구김이 생겨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오버핏이에요. 세미 오버가 아니라 뭐 색감이나 뭐 셔츠 종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취향 차이기 때문에 브랜드 위주로 져서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가 두 번째 셔츠 어나더 오피스 컴피 셔츠. 가격은 94,000원이고요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다 못해 나오면 바로 품절이 그날 당일 품절 그냥 다 올 품절. 어나더 오피스는 진짜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대비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바스락거리는 셔츠고요. 이 제품은 진짜 정석 완전 딱 정석인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많고 재질도 완전 FM 정석 뭐 핏도 좀 넉넉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인기가 거의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어나더 오피스 컴피 셔츠 이것도 중가 두 번째 브랜드로 추천드릴게요. 고가 셔츠 저는 고가 셔츠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고가 셔츠 브랜드 추천 첫 번째 포터리.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포터리에서 컴포트 셔츠라고 나오는데 가격은 169,000원이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포터리급 정도는 사셔야 그래도 좀 꾸준히 오래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털 컴포트 셔츠 같은 경우는 재질 똑같이 바스락거리고 핏도 넉넉하게 나오고 사소한 디테일 이런 것도 거를 타선이 없어요. 옷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나는 돈을 좀 줘도 된다 하면 포털 컴포트 셔츠 먼저 보세요. 색상은 삭스랑 더스티 핑크. 여기서 나오는 셔츠 중에 더스티 핑크라고 약간 핑크색 옅은 핑크색 도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품절인데 재입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구매할 예정이니까 한 번쯤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 두 번째 브라운야드 스테디 셔츠. 가격은 128,000원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포털이랑 또이또이 브라운야드도 사실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포털이 정도까지는 사기 싫다 16만원, 17만원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면은 브라운야드 대한제구로
13만원 선, 12만원 선으로 브라우니아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10고가. 이거는 진짜 돈 없으면 못 사요. 이제 이 정도 고가면 이 셔츠를 사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만 해드릴게요. 브랜드만 보시면 오라리, 그래프 페이퍼, 코모리 이렇게 세 개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다 3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고 요 브랜드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느 브랜드를 사던 돈만 있다면, 저도 돈만 있다면, 저도 여유가 되고 저가 만약에 셔츠에다가 이 정도 돈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브랜드에서 구매를 할것 같아요.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옷을 굉장히 잘 뽑고 하다 보니까 사실 비싼 돈 주고 더 좋은 셔츠, 더 그런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선에서 자기 생활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셔츠를 입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셔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입어야 되니까 돈20 정도는 투자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행 안 타는 걸로 하셔가지고 단품으로 추천드렸으니까 셔츠 주게 여름에 단품으로 셔츠 저소음은 다들 알죠? 남자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템 하나하나로 저소음을 셔츠를 주게고 신발을 저소음고 그래야 느낌이 살죠. 그리고 운동까지 해갖고 몸 저소음은 여름 끝. 여름 끝. 단품 끝. 저소음 너를 주게. 오늘은 여기까지.